설교할 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왜 다윗이 너무 자기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래 그냥 어렵지 힘들지 어렵겠다 다 뺏겼으니까 속상하겠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랬을까? 저는 그때 다윗이 왕의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왕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랬는데 어제 그 집사님 이야기를 그날 지난주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냐면 자기도 어려워서 그래. 자기도 어려워 보니까 왕궁에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자기도 그 모든 것을 잃어보니까 모든 것을 뺏겨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아요. 가족을 잃어본 사람은 가족을 잃은 사람이 그냥 힘들겠다 이러고 지나쳐지지 않아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구나.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에게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들은 다윗을 넘겨줄 것이다.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윗은 거기를 조용히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고 그리고 다시 어느 길로 들어가는가?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들어간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23장 15절 저희가 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십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실은 그전에도 광야에 좀 있다가 그일라에 갔을 때에는 이제 좀 그들을 도와주고 그곳에서 좀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어볼까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곳에는 집도 있었을 거고 샤워실도 있었을 거고 좀 편안히 누울 침대도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다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다윗의 여정이 등장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이 다윗의 여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나왔어요. 이 다윗의 이제 여정인데 우리 그일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일라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 십광야라는 곳으로 다윗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의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으실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아까 보셨던 이 십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가 다 광야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 하길라 산 언덕이라는 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광야에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기브아는 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브아 위에 있는 기브아가 어디냐 하면 사울 왕의 왕궁이 있던 곳이거든요.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려왔어. 우리한테 아는데 어디 있는지 압니다. 아마도 이 지역이 십이라는 그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동네는 아니지요.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윗을 넘겨줌으로 뭔가 높은 사람하고 줄을 좀 대고 싶은 사울 왕 눈에 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에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한테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만만한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한 곳에다 진을 치고 있지 않을 거고 요새를 몇 군데를 만들어 놓고 움직일 거야. 계속 마치 게릴라전을 할 때 한 곳에다 딱 요새를 잡은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서 잡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다닐 테니까 그가 있을 만한 은신처를 한 군데 발견했다고 해서 잡으러 가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없을 거니까 그 은신처를 모두 다 정보를 파악해서 와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내려가서 다윗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24절 저희가 25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나 사울보다 앞서서 십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은 여시몬의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25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하길라 쪽으로 올라갔다가 십사람들이 고발을 했다는 걸 들었겠지요? 다시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쪽이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고 산악지대에서 이 낮은 협곡지대로 이루어지는 요 지역, 요 전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다 광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곳은 지난번에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 황토색의 구멍이 뽕뽕 뚫린 동굴 같은 데가 있는 그 지역, 바로 여기가 유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하길라에서 다시 어디로 도망오냐면 마온 광야 쪽으로 지금 나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 사람들을 군대를 다 총동원을 해서 끌고 십으로 내려왔다가 그곳이 아니라 마온 광야 쪽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온 광야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이 산 쪽에 능선 옆에 이제 여기가 다 산이고 그 옆에 능천이 있거든요. 마온 광야 산 옆에 능선으로 이쪽으로 막 도망가고 이쪽 편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이쪽 능선으로 쫓아오고 뭐 이러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다윗 마치 사냥꾼이 이렇게 짐승 한 마리를 몰아서 사람들이 쫙 둘러갖고 몰아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몰고 가듯이 마치 사냥감이 돼서 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61편입니다. 6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의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다윗의 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물론 이 시가 딱 요때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 유다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쓴 시가 아마 이때 이 시기나 이후로도 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다윗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1절 63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메마릅니다. 내가 있는 땅은 너무나 메마른 땅이고 그곳에 있는 저는 정말 목마르고 저는 메마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를 도망쳐 다니니 실제로도 아마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다윗의 목마름은 어쩌면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충성하고 섬겼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울이라는 그것도 가족관계가 된 장인어른한테서도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쫓기고 죽임을 당하려는 상황이 되고 또 자기가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들에게서도 또한 자기를 배반하는 일을 겪고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또 이 십광야에 살던 그 사람들도 뭡니까 일부러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조금 어떻게 돼보겠다고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고발을 하고 다윗을 우리가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겪었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영혼이요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마르고 목마르게 되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우리 등 뒤에다가 칼을 꽂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한 만큼 그 기대에 보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에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목말라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했던 반응이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도 사람에게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셨다면, 그 목마름이 있다면 이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63편 2절에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성전에 있지 않아요.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소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내가 예배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것을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전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듯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6절에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좀 함께 6절을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자리에 누워서 얼마나 불안해요.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데, 또 보초를 쓰면서 지금 언제 우리를 쳐들어오지? 사울의 군대가 언제 우리를 잡으러 오지? 라고 서서 캄캄한 밤에 보초를 서고 있을 때에도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성전에서, 내가 성소에서 예배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뭐 해내고 있는 겁니까?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광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병실에 누워서, 정말 밖에 나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병실에 누워서 있는 그런 광야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날라오는 쌓여지는 비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다 어떻게 내지? 라고 너무나 암담해서 참담해서 두 손을 놓고 그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그 침대에 누워서 그 모든 나의 아픔과 근심과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는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광야가 됐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배 때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는요 다윗에게 거룩을 연습하는 장소였어요. 이 십광야, 십이라는 단어가 무슨 원어 뜻을 갖고 있냐면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다윗은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재련되고 있는 것이에요. 더 강하게, 더 순전하게, 더 깨끗하게 재련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곳은 광야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곳은 성전이, 성소가 될 수 있다,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거룩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사람 거룩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드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약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약간 사귀어보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
조금 나하고는 좀 이게 뭔가가 다른 세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거룩하면 드십니까? 저는 거룩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거룩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곳에 있던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다윗은 지금 그것을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훈련의 자리에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예배는 저희에게 힘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성전에서 예배를 했듯이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3절에 이어서 시편 63편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앞에 한국말로는 빠져 있는데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어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헤세드 라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어떤 하나님의 인자, 어떤 사랑이냐 하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이 뭐보다 나요? 나의 생명보다 낫대요. 지금 내가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곳에서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를 놓고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나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낫다는 거예요. 이 낫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브가 뭐예요? 선하다예요. 선하다. 나의 생명, 이것은 유한하고 이것은 짧고 어쩌면 이것은 그렇게 선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은 내 생명보다 길고 내 생명보다 크고 내 생명보다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5절입니다. 63편.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배부르게 하시는데 진수성찬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7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제목이지요. 그렇게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땡볕에 그늘 하나 없는 어쩌면 이 캘리포니아의 산들이 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해 하나 가릴 곳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그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쉴수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펴놓은 거예요. 그 진수성찬을 내가 먹고, 그리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뭐해요? 즐거워하는, 기쁨을 주시는 그 주의 그늘. 여러분, 우리의 광야길에 이 하나님의 그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요? 사실 이 다윗의 만족은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만족이에요. 여전히 광야길은 있어요. 여전히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나는 만족해요. 내 영혼이 배부른 거예요.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곳에서 기쁨이 내 속에 막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뭐예요? 그거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십니까? 조금 더 편안하면 만족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또 다른 데에 빈게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를 때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날개 그늘이 그냥 단순히 내가 주님을 예배했더니 그 예배하는 자료에서 나를 채우시는 거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본문 23편 23장을 쭉 읽어보면 주님의 날개 그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광야길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16편 저희가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을 제일 미워해야 마땅할 것 같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자기 것을 다 뺏겼다면 사울은 이미 왕 해봤으니까 사울은 뺏기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다 뺏기는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을 쫓아가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이 광야, 호레스, 아까 봤죠? 저희가 하일라 산이 있는 그 십광야 위에 쪽에를 지금 뭐 했어요? 광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가 해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해준 것이 무엇이었나? 격려해 주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격려했는가? 1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너를 쫓아와서 지금 마치 사냥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와서 물을 것 같은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를 손도 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광야가요, 이 광야 끝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음 광야 있어요. 이 다윗도요, 십광야 끝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마온 광야 나오고 또 무슨 광야나, 그곳을 뺑뺑 도는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 무엇인가? 격려의 소리예요. 힘을 얻도록 격려하는 소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몇번 있어요? 366번. 왜 366번이에요? 365일 지나서 4년에 한번 윤달빛 날 2월 29일 날 두려워할까 봐 그날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가, 사단이, 그 병이, 그 어려움이 너를 손도 대지 못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와서 해준 게 무엇인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왕이 될 걸세. 나는 그 다음이야. 네가 먼저야. 라고 이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유다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도, 십 백성들도, 내가 다스려야 될 나의 백성들이 나를 뭘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러기 시작을 하면 자꾸자꾸 우리 안에 주눅이 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worthless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모두 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 상담 기법 중에 인지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상담이라는 걸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야기를 들어요. 쭉 이야기 들으면 가장 이 사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으로 들어간 게 뭔가? 저는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못생겨서 그래서 나는 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요. 누가 당신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그랬어요? 뭐 정확히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표정을 했어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아, 그러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렇지 않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러면서 이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게 모두 다인 것처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쩔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구나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교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 상담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나에게 그런 인정의 말을 한마디 하면 모든 부정적인 그 속에서도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는 것으로 다시 받아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그래서 그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그 인정을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인정을 해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요나단이 그것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가장 너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내 아버지도 알고 있어. 사람들이 너 인정 안 하는 것 같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이 해준 것, 요나단이 해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너를 하실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까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한번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화가 나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언약적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요나단의 이런 힘 때문에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요나단의 위로와 요나단의 격려와 인정과 이 모든 게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게 우리말로는 이런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힘과 이 위로가 임하는 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다 잘 될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위로와 격려를 얻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도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컴포터예요.
성령님은 위로자시고 격려자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 해는 뜨겁고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목말라요 목말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게 내가 바싹 말라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우리에게 주의 날개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건 뭐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믿음이 이꼴 죽음이었어요. 내가 목숨 걸고 세례받았어요. 그러던 그 시절 너무나 박해가 심하고 집집마다 안 잡혀간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고 아무것도 바뀌는 것 없는데 내 안에 뭐가 가득 차는 거예요? 마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나한테 가득 차는 거예요. 그 그늘에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위로의 역사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초대교회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환난이에요. 광야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것이 우리의 그 길에 그늘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뭐라고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목말라요 이거밖에 못하는데에도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컴포터요. 그분은 우리의 격려자시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맞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 나를 쓰실 분이시지 나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지 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광야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람은 언제나 끝까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다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그 그늘에서의 쉼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63편 7절 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떼약볕 아래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은 이 요나단과의 정말 쉼의 시간,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쉼의 시간을 보내며 다윗이 고백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셨는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세요. 생각하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못한 구원자가 나타나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23장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설마 다윗을 도와주는 구원자가 블레셋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통하여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 주의 그늘 아래에서 다시 격려를 받고
그 한 사람의 인정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내 삶에,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그늘 아래서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생각하지도 않은 블레셋이라는 사람 곳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셀라 하마 느곳 이라고 그것을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분리시켜요? 사울에게서 다윗을 분리시켜요. 아, 십사람에게서 다윗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넘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블레셋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8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께 끝까지 매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의 뭐가?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붙들고 있다가 힘이 약해지면 잠시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붙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나는 놔도 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다윗을 꼭 붙들고 있듯이 여러분의 광야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그 길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뭐라 그러시나? 성령님은 오늘 당신을 격려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불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 있는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너무나 전쟁 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정말 오늘 내일 죽음이 경각 가운데 달려있는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 하는 게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해야 되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해줘서 고맙다. 네가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하여 애써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연하단처럼 찾아가 주세요. 이 광야 한가운데 땡볕에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목말라요 하나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늘이 되어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 다시 일어서서 그 광야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주를 붙들며 가는데 주님께서는 더 끝까지 더 나 주님의 인자가 더 낫죠. 더 길어요. 그 인자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하고 찬송을 하나 같이 해야지. 그리고 갖고 온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입니다. 맹인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이분이 수 없는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어요. 이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은 윌리엄 컥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나이 40에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말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걸었어요. 이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로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메마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그늘이 됩니다. 여러분 그 그늘에서 너무 열심히 애쓰고 항상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요나단과 함께 만나는 그 광야에서처럼 성령님과 함께 쉬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저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광야길이 메마르고 목마르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아프고 그래서 내가 왕은 무슨 왕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 이런 광야길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그 날개 밑에 잠시 쉬기를 권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가 네 영혼에 손도 대지 못할 거야.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그걸 확실히 알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도 알아. 너를 괴롭히는 사단? 그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너 괴롭히는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네 생명보다 커. 하나님의 언약, 네 생명보다 길어. 하나님의 언약, 네 생명보다 선해. 그러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붙들어. 이 성령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그 광야길의 그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옆에 다윗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되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주십시오. 찾아가셔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그 호레스에 남아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입술에 셀라 하마누곳, 하나님이 불리하시면 누구도 나를 칠 수 없어 선포하며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